네, 오늘 폭염이 절정을 보였습니다. 오늘 전북 정읍의 낮 기온이 36.1도, 인천이 34.4도로 역대 9월 중에 가장 높았고요. 서울도 34.6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이 폭염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. 오늘도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. 이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, 시간당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.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하게 쏟아지겠고요.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,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최고 60mm가 흠뻑 내리겠습니다.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겠지만 서울은 29도가 예상됩니다.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추석 연휴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